자, 이사야서 19장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 나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또리의 언을 애굽 으로 그룹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칠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곳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이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 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할 때에도 이 애굽에 대한 경고를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 이사야서에도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애굽에 관한 경고이죠. 이 애굽이 어떤 나라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느냐? 애굽은 함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를 받은 아들 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미스라임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생각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부요하고 풍요롭고 권세가 뛰어난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애굽의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나라가 강성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그 열 가지 재앙의 하나하나는 애굽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 중에 무엇을 제일 먼저 했냐 하면 그들이 잘 사는 모든 부의 근원을 진멸했다. 그들이 풍요로움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드러냄으로써 그 신들도 또한 다 진멸되었음을 5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이것이 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라.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을 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 왕이었어요. 그 바벨론 왕이 에스겔서 30장 25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을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에게 칼을 주고 그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권세 위에 권세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애굽인들이 서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서로 다툼이 있고 그래서 각기 형제를 치고 각기 이웃을 치고 여기 성읍과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라는 이야기는 애굽은 여러 디스트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안에 미국이 이렇게 스테이트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나눠지면서 거기에 권세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권세자들이 서로 나누어서 이 애굽 안에 내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과의 다툼, 내란의 다툼, 또 외부로부터의 침략에서 무너짐, 전쟁으로 무너짐,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그 부요의 모든 근원이 다 멸절되어짐으로써 그들이 완전히 패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하나가 11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하나님께서 우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이 소안의 방백들, 모사와의 모략을 듣고 정치를 했는데 그들의 모략이 우준하게 되어졌으니 그들이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로 그들에게 알려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한 지혜를 기록한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열왕기상 4장 30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애굽의 그 모략가들 지혜자들의 지혜가 그 당시에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방백들의 지혜를 취해버리시니까 12절 말씀에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라. 그들이 지혜가 더럽혀지면서 결국은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고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이 애굽 왕에게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돌이었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세를 세우는 것들의 모퉁이 돌이 되어질 만큼 그들이 세워지는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들이 어리석어짐으로 인해서 애굽이 잘못 가게끔 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15절 말씀,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권세자로 앉아있는 자나 또는 아주 부족하다고 하는 자나 종려나무 가지나 영광을 가진 자나 갈 때나 영광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자나 아무도 아무 할 일이 없게 되어지도록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손이 그들 위에 흔들었기 때문에 연약한 부녀와 같이 될 것이며 모두가 두렵고 떨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세상 가운데서 단 한 분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고 그들을 경배하게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 한 분 구원자라고 얘기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알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나타내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애굽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함의 자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함은 저주받은 자손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사람들이 가진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그 자기 지혜에 속아서 무너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있다 하지만 그들이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냐고 감사치도 않냐고 경배치도 아니하는 자들, 그것은 스스로 내가 지혜있다 하고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로 망하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는 바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님은 모든 권세를 다 그분이 세우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권세자로 세움을 받을 수 없다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세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일을 세우고 허무는 일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이와 같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이 세상에 그 죄인들이 그 죄 가운데 고통할 때 한 구원자, 한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 일이 실질적으로도 일어났습니다. 마카비 전쟁이 있을 때에 역사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마카비 전쟁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기록에는 오미아스 4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오미아스 4세가 애굽의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거기다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이 있겠고 한 말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 죄인의 땅, 바로 우리 심령, 죄인인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심령의 할례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 심령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제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로 해서 기둥이 세워진다. 믿음의 기둥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집이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 되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에게 증거가 되어져요? 유대인에게 증거가 되어지죠. 이스라엘이라는 선민들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요. 무슨 증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구원자, 한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방인들을 건지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20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 이방 죄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리니,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 하나님이 이 죄인들인 이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을 치셔서 고통 가운데 그들이 놓게 하시지만 그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심으로 그들을 또한 고치시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셔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에 23절로부터 있는 말씀, 먼저 23절, 애굽에서 아스르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스르 사람은 애굽으로 갈고 애굽 사람은 아스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스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애굽이나 아스르나 모두가 연합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들이 화평을 이루느냐.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스르로 들어와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마지막 말씀,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스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애굽도 나의 백성이고 아스르도 나의 손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도 나의 산업이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여호와 앞에 하나도 차별이 없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고 한 통치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들은 누구를 말했냐 하면 세 족속을 말해요.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베. 이 아수르가 있는 나라 그쪽에는 어떤 자들이 갔냐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흩으셨을 때 야베 족속이 니누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거기서 생성이 되게 되어집니다. 애굽은 함 자손이고 아수르는 야벳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은 셈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노아의 가족 셈과 함과 야벳이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산업이 되어지고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가 되어지고 백성이 된 자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음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제단을 세우시고 기치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게 하셔서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고 하신 계획을 에베소 2장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말씀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민족 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내졌기 때문에 실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이 애굽의 사람들의 지혜를 모두 멸하겠다고 한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율법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진멸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요. 또 율법의 용모, 죄의 값을 요구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신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이 십자가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바로 애굽의 모든 모사들과 지혜자들을 미련하게 하셔서 그들이 세운 모퉁이 돌이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율법을 가졌다는 자들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게 하셨다. 그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미련하고 무지한 하나님이 없이 살던 이방인이었지만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들이었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이 지혜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을 가졌다 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오직 단 하나의 구원이 되심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셈과 함과 야벳이 한 하나님의 백성, 한 나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경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 지혜의 근본인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어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애굽을 향한 재앙을 말했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섬기고 있고 그들을 윤택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기쁨과 이 땅에서의 쾌락을 만족시키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옷을 입히고 내가 의지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지혜롭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단 하나의 지혜는 십자가. 아멘. 오직 단 하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인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라, 한 백성, 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온 세계 만민들을 통해서 받게 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애굽에 그 제단을 쌓고 그 애굽에 교회를 세우고 애굽에 성도들이 있게 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바로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유대인들은 버려진 자 같이 두셨지만 결국에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께 나아감을 잊게 되어진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오늘 이 이사야서 19장에 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나의 단 하나의 지혜, 단 하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거룩하신 이를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가 나에게 준 십자가의 도가 내게 지혜가 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요. 내 안에 지혜의 근본이며 그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때에 이 세상의 부요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축복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내 도움이시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